안녕하세요. 오늘은 헬스장에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에게 크게 도움이 되실 만한 기구 사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숄더 프레스라고 하는 운동 기구에 왔습니다. 기구를 잡고 머리 위로 들어 올리다. 그래서 숄더 프레스라고 하는데, I'll be back. 어깨의 그런 크기를 증가시켜주기도 하고, 또는 어깨 근력을 강하게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내 몸에 먼저 최적화를 시키는 게 최우선입니다. 서로서로 신장이 다 다르기 때문에 내 사이즈에 맞게끔 다 안장 조절을 다 다르게 해놓습니다. 보이시는 바클 있죠? 이 노란색으로 보이는 이 바클로 나한테 가장 이상적인 위치로 사이즈를 먼저 조정을 해주는 게 제일 먼저입니다. 이렇게 앉았을 때, 딱 손잡이를 잡았을 때 안장이 높으면 이렇게 올라가 있겠죠? 보이시죠? 이렇게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무게를 들어버리게 되면 어깨가 과신전이 되면서 나쁜 스트레스를 가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안장을 조금 더 아래쪽으로 내려주시면서 이렇게 잡았을 때내 어깨 높이보다 살짝 위쪽에서 시작이 가능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 초보자 입문자분들 대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무게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가벼운 무게, 첫 번째 가벼운 무게에다 넣어주시고, 최대한 의자에 엉덩이 그리고 등 정확하게, 그리고 머리 뒷부분이 정확하게 다 밀착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턱을 최대한 당겨주시고, 자, 이런 상태에서 이제 진행을 하시되, 초보자분들은 보통 한 15개 정도를 기준을 두시고 총 3세트 정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항상 기구 운동이든 플레이트 운동을 할때 힘이 가해지는 순간에 호흡을 내렸습니다. 힘을 가할 때 숨. 다시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호흡.